여러분, 이제 아미고 본부장,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성범 본부장. 예, 안녕하세요. 고성범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아미고 본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순영 일본 아미고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도쿄 본부장 이순영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 모자 쓰고 다닙니까? 야, 이걸 쓰고 다녀야죠. 이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예. 좀 요즘 덥다 퍼졌다. 그리고 우리 용인 경기도 광주 지역 본부장입니다. 박영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루 빨리 종북 추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아, 낙천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시를 노래하며 문학을 즐기며 살고 싶은 용인 광주 본부장 박영호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영호 본부장님은 모임마다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마다 저 아미고 셔츠하고 아미고 배지하고 아미고 모자를 한 번도 안 하고 나오신 적이 없어요. 예, 정말 예, 아주 열혈 아미고 회원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부장은 아니신데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출몰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우리 황상혁 회원인데요. 예, 황상혁 회원의 숨은 재능을 제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그 흔히 그 정치판에서는 그 바람잡이라고 그럽니다. 예, 후보가 가서 전 누굽니다 하기가 좀 뻘쭘하잖아요. 네. 그럴 때 먼저 나서 갖고서 아, 여기 후보 누굽니다 라고 막 분위기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황상혁이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요. 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저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네. 어제 하셨듯이. 어제 별로 저는 한 거 없고요.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네. 고성국, 고성국이야, 고성국이야. 네. 계속 그러시면서 네, 자기들끼리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막 반가워갖고 악수를 하시면 또 막 손을 막 쓰다듬으시면서 무슨 거의 무슨 아이돌. BTS급이더라고요. 어저께 광화문에서는 네, 광화문의 BTS. 광화문의 BTS 고성구. 아, 그러면 광화문의 아미고 광화문의 아미죠. 아, 아이돌입니다. 아, 어저께 제가 아니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아미고 BTS의 팬클럽 아미처럼 네. 여러분들은 광화문의 아미십니다. 예, 네, 하여튼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네. 그 멀리서 일본에서도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저희 이 세 분하고는 오늘 단체 관람도 같이 했어요. 네. 예. 예, 혹시 저 눈물 박효거 본부장님 아무래도 좀 우시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 예. 예,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그 유경수 여사님이 그 그러니까 서거하셨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저하고 종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별한 그 정이 가고 또 그분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이 그런 흉탄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걸 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뭐 그랬어요. 대대장이 소대장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예, 오늘도 예. 소리가 나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유경수 여사님 이렇게 서거 50주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본 아미고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지진이다 태풍이다 해가지고 뭐 관광객들을 많이 이렇게 발이 주춤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아미고 회원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마모르 뭐 협의회라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 선배님들을 모시고요 예. 회원은 한 40여 명 항상 모이고 네. 이게 일본 한국에도 이렇게 자주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들도 앞으로 이렇게 자주 모이고 그 아미고를 더 사랑하는 아미들이 예. 고소속
박사님을 응원할 수 있도록 예.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 저희 이 고성우 TV를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보실 거예요. 예. 한재원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한테 저 멋진 선물 주신 아 오공태 오공 상임고문님 오공태 오공태 태. 오공태 고문님 고맙습니다. 또 제가 사실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허맹도 허맹도 고문님, 고문님. 제일 저 연장자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그밖에 우리 저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늘 저를 일본에 오라 그러세요.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라 쉬었다 가라 하시는데 갈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업 관계나 또는 정부 행사 관계로 들어오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저희 방송국에 방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마다 우리 일본에 계신 아미고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버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황상혁 회원 여기 남인님이 아 황상혁님이 이분이셨군요. 연세가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라서 더 좋으네요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상혁 회원이 좀 폭탄 제안을 할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셨거든요. 오. 그 제안 말씀부터 좀 듣고 또 두 분 본부장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이게 뭐 폭탄 제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냥 만만 회원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늘어날까 해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봤던 거고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제가 빨리 말씀. 트리플 투만 말씀해 주세요. 예, 트리플 투가 뭐냐면은 약칭 트리플 투인데. 예, 이자가 세 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트리플 투. 예, 트리플 투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200만 구독자. 예. 200만 구독자. 그리고 2만 명의 만만 회원. 2만 명의 만만 회원. 그리고 저희가 2028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 2번. 그래서 세 가지 트리플 투를 하자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까지는 정당 기호 2번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써야 됩니다. 네. 총선 때 의석수를 바꾸지 않으면 정당 기호는 지금의 의석대로 2번이니까 네. 그 마지막 트리플 투의 마지막은 정당 기호 2번. 2번. 그러니까 아미고 구독자 고성구 TV 구독자를 200만 명으로 200만.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만만 회원을 2만 명으로 좀 늘리자. 네. 그리고 정당 기호 2번을 늘 가슴에 품고 가자. 아, 이런 트리플 투 운동을 전개합시다라고 지금 제안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호 본부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이 실천된다면 정말 천지 개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우리 그 저기 뭐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이 만만 회원 또 일반 회원들이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예. 네. 그 저는 제 그 한 사람 내일 당장 끌어오겠습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성의를 갖고 실천한다면 아주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그 저기 오늘 뭐 저 이순영 본부장이시죠. 그 맨날 그 저 카톡창만 보고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랬거든요. 기대.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든든한 그 본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바뀌니까 해외에서 열심히 그 아미고를 위해서 또 아미고를 위한다는 게 곧 우리 고성국 박사님 우하고. 이 저 고성국 TV를 왜 하는 길이에요. 그게 또 나라 살리는 길이고. 예. 아니 그런데 일본에서 투투투 이거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을 모으려고. 그래서 오늘 당장 그 라오스 제가 CBMC라는 그 단체 기독교 시리회에 가 가지고 만난 라오스의 보수 우파 분들을 제가 섭외를 해서 아까 저기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라오스에도 아미를 만들겠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좀 모아가지고 아미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나오신 김에 우리 황상혁 회원의 트리플 투 2가 3개라는 뜻입니다. 예. 200만 구독
2만 만만 회원. 2만의 만만 회원. 그리고 정당 기호 2번. 2번. 네. 2028년까지만 2번 쓰자. 네, 그렇습니다. 2028년에서 선거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부터는 1번 쓰자. 1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트리플 투 운동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박사님이 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예. 저희가 한 명이 한 명을 더 데리고 나온 모시고 오는 그 회원으로 네. 했을 때 그건 저희가 그냥 커플 운동이다 이거는 커플 운동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대신 박사님이 그렇게 해서 추천인 이제 본부장님 추천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럼 원한다면은 네. 그분들이 박사님이랑 박사님이 네. 감사의 인사 짧게나마 해주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아마 어저께 제가 광화문에서 예. 봤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봤을 때 박사님이 그렇게 짧은 감사의 인사라도 해주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사람을 또 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 고성범 본부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네. 짧은 감사 인사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네. 전화 통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네네. 문자를 보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네. 어떤 것이든 고성범을 통해야 되거든. 네. 예. 답변해 주세요. 하지요. 예.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박사님이 예. 조금 이제 야외 그러니까 현장에 좀 많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도 한 번씩 그 야외에서 뭐 홍대가 됐던 인사동이 됐던 이런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야외 방송을 하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할 때 우리 방송이 이런 방송이 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있다 하면서 현장에서 또 회원 가입도 받을 수 있고 네.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기획을 해 주셔야 준비를 해 주시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황상혁 그 회원이 저랑 광화문을 같이 돌면서 네. 이 작은 명함 같은 거 여기에 만만해용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잘 쉽게 안내를 해서 명함처럼 만들어서 계속 이걸 나눠드리는 이런 캠페인을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고성범 본부장하고 실무적으로 잘 의논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할 테니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암역 회원 모두가 다 우리 황상혁 회원이 지금 제안한 트리플 투 200만 구독 2만 명의 만만 회원 그리고 2번. 정당 기호 2번 네, 이 세 가지를 2028년까지는 가지고 가자. 28년까지만 하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1번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그 내놓으시는 상품 먹방을 하는 날인데요. 네 분이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그 예, 좀 먹고 제가 가시죠. 조금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하시죠. 예. 예, 그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아, 제가 이제 하루에 한 150km씩 운행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기 저는 그걸 저 화물 예, 예, 그 예, 예, 하시죠. 그래서 예. 저는 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여섯건 운행을 하면서 아미고 모자 쓴 사람 보고 아미고 이런 게 두 번입니다. 두 번.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제 아미고 회원들이 모자를 많이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배지도 있고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집에다 두면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쓰고 다니게 됩니다. 저 만나러 올 때만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 네, 민방위 훈련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서울 시내 네. 돌아다니면 하루에 한 다섯 번은 아미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 아미고 회원들은 자동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하,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딴 저 본부장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탈퇴하는 회원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고성범 고성국 그 저기 TV 고성국 박사님이 여적군 자신의 영리영달을 위해서다면 이런 자리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때 저도 눈물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방송하시는 거 그 멘트 듣고요. 몇 번 눈물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네. 8년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거 돌보지 않고
그 좌파들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런 애국자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은 뭉친 겁니다. 조그만 일에 일비 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초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네. 돌아가서 우리가 뭐 때문에 아미고 회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멘트 중에 다 나라를 위하고 그런 말씀이지 자신의 뭐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예. 다시 돌아오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아미고로 발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친다는 건 뭐하고 예. 성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딱 그 감당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목숨까지는 못 바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아미고 모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미고 모자나 아미고 티셔츠 예. 또 아미고 배지 예. 이거를 좀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예. 네. 예, 지금도 뭐 계속 주문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배지는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이에요. 제작을 해서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그냥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나눠드릴 거고 그다음에 모자하고 티셔츠는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는 자체 공장 제작이니까 뭐 몇 개 몇십 개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수량이 뭐 천 개 수준으로만 모이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올리셔도 되고 고성범 본부장한테 좀 전화를 해 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 요구가 있는지를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판단을 하면 아, 이 정도면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모자나 셔츠를 다시 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또 지난번처럼 대대적으로 여러분께 알리고 제작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자를 지금 2년째 쓰고 계세요? 예. 저는 처음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모자가 아주 재질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바느질도 잘 됐고요. 네, 그럼요. 이 말라 쓰고 다니는데 어디 이 부풀거나 기스가 안 나요. 이렇게 좋은 모자입니다. 이게 여기 색깔이잖아요. 예. 이 색깔 같잖아요. 색도 안 변해요. 예. 뭐 누렇게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운산님은 저 예. 운산농장 예. 한여리님은 그 시골에서 농사지었고 막 이러면서 하시니까 모자를 하도 쓰고 다녀가지고 새 모자 구입해야 되겠다고 지금 댓글 올리셨어요. 네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